JTV 구독 플리즈.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네, 제가 며칠 전에 업로드한 동영상 그 마술사의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순천에 지금 와 있는 상태고 저희가 순천의 맛집들을 찾아갈 겁니다. JJ와 그리고 시온이 아버님과 함께하는 맛집 투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통치마을 앞인데 돈가스가 백종원의 3대 천왕에 나왔답니다. 네? 웨이팅 있어요? 바로 가서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얼마나 걸릴까요? 기다리면 30분. 안 될 것 같은데. 네. 네, 내일 다시 올게요. 네. 내일 올게. 요즘 일찍 나오죠? 네. 내일 몇 시쯤에 나올까요? 한 시. 1시쯤에 나와서 다시 오기로. 메뉴 변경. 국밥. 건봉국밥. 근데 여기도 맛집이죠. 생생정보통이랑 뭐 대한민국 뭐 전국 3대 국밥집이라는데. 전국 3대 국밥집이라 하면 여기서 웨이팅이 걸려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서 아 오늘 맛집 가야 되는데 한 군데는. 도착을 했습니다. 건봉국밥. 네, 여기 TV에 되게 많이 나온 맛집이래요. 국밥 빨리 때리고 공연을 하러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국밥 푸르륵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웨이팅이 없네요. 머리는 내장된 국밥. 내장 국밥. 저는 기본 메뉴로. 이번 시간에 혹시 저희 밥 먹는 거 찍어도 상관없죠? 예, 예. 만날 거죠. 국밥 두 개. 네. 저는 이제 기본 국밥 시켰어요. 기본 메뉴. 나도 기본 시켰어. 이게 맛집에 오면은 기본 메뉴가 제일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메뉴로 국밥, 머리랑 내장 네, 들어있는 국밥을 시켰습니다. 예, 국밥집의 맛은 김치가 좌우를 하기 때문에. 되게 잘 익혀놨네요. 진짜 잘 익혀놨다. 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여러분 밥 뚜껑 열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요거랑 또 뭐 있죠? 요거 어떻게 먹어야 맛있겠나요? 싱거움을 참고 있으세요? 네. 어떤? 와 근데 그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진짜. 말이 안 될 정도로. 일단 맛있게 먹으려면은 밥 위에다가 고기들을 저는 다 건져놓는다. 그래가지고 이 고기들은 저는 김치나 깍두기 이런 거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맑은 국물을 한번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밥을 팍 넣어서 먹진 않아요. 국밥 먹을 때 이렇게 건더기들을 꺼내서 먼저 한번 뭐 새우젓도 있고 김치도 있고 뭐 쌈장도 있고 다 같이 한번 먹어주거든요. 그래서 새우젓도 이렇게 살짝 올려서 쌈장도 한번 올려서. 와, 이렇게 했는데도 고기가 엄청 많이 남아있었죠. 밥이랑 건더기랑 먼저 먹어요. 조금만. 밥을 다 먹으면 안 돼요, 이때. 깍두기 한번 해서 먹어보고. 아, 근데 되게 맛있다, 여기. 아, 신김치가 맛있네요, 진짜. 이 김치가 진짜 팍 익었어요. 입에 넣었을 때 진짜 톡톡 터지는 느낌이 대박인 것 같아요. 밥이 한 반 공기 정도 이렇게 남았어요. 그럴 때 국물에 밑간을 해주는 거예요. 새우젓 좀 넣어주고 국물을 살짝 짭조름하게 만들어주고 요때 밥을 탁. 이제부터 퍼먹어 줄 건데 일단은 그냥 퍼먹습니다. 이쯤 이렇게 먹으면은 김치가 굉장히 먹고 싶을 거예요. 참으세요. 참고 몇 숟갈 더 먹으세요. 이제 때가 왔습니다. 김치를 찢어주세요. 준비를 해두고 먹고. 거의 다 먹진 않았고 이제 몇 숟가락 더 먹을 수 있을 때, 자, 요때 김치가 들어갑니다. 찢지 마세요. 그냥 통으로 다 드세요. 통으로. 이게 김치가 이렇게 몇 개 들어간 이상 국밥이 다 식어서 굉장히 좀 미지근해져서 팍팍 퍼먹을 수가 있어요. 그때 와구 그냥 팍. 건봉 국밥 한 그릇 시원하게 때렸습니다. 여러분, 국밥 먹을 때는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 딱 때리면 주윤발이 이렇게 저 이음발 흥정리 떠서 원행 저 용인. 네, 두 번째 풍천 맛집 어디죠? 풍미통닭입니다. 풍미통닭. 캬! 대표 메뉴는 마늘통닭. 아, 마늘통닭 되게 좋아하는데. 백종원 아저씨가 하는 삼대천왕에 나왔던 통닭집이래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치킨무는 저희가 전문 아닙니다. 그렇지. 치킨집 점장님, 치킨집 배달 알바생. 자, 먹어봅시다. 아니, 아직 더 왔지. 그쵸? 되게? 맛있다. 솔직히 우리 거보다 맛있어. 아, 치킨무가 맛있으면 이렇게 맛있구나. 마늘 소금이래요, 마늘 소금. 먹어봐. 안짜, 마늘 소금인데. 치킨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이따가 아, 왔다. 오.
근데 이거 배달 나가면 찢어서 줘요? 그냥 통으로 나가요? 아까 알아서 찢어 먹으라고? 네. 맛있겠다. 이거 맥주 뭐가 된 거 아니야? 저는 오늘 편집해서 아, 안 돼요. 형 근데 형 드시고 싶으면 좀 시켜요. 나 그러면 소주 먹을게. 소주를 드신다고요? 네, 드세요. 비주얼 일단 다리부터 먹어야죠. 아, 형님 따라 들어야 되는구나. 제가 그냥 드릴게요. 얼었어, 살얼었어. 저는 일단 술 먹으면 편집을 못해서. 아, 콜라 맛있구만. 다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향과 그 치킨의 고소함이 같이 올라오는데 냄새는 한번. 나. 오. 맛이 그밖에 없는데 얘는 통이야. 참 육즙이 빨갛고 적어서 육즙을 잡고 있는데 우리는 절각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 통닭들이 맛있고 한 이유가 그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통닭은요 통으로 튀겨야 맛있대요. 치킨은 통으로 튀겨야 맛있다. 치킨에 있는 그 튀김옷이랑 그 살은요 밑간이 좀 심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생마늘을 그냥 통닭 위에다가 올려놔가지고 이게 되게 좀 매워요. 매운데 그 매운 거를 저거 뭐냐 튀김옷이 좀 잡아줘요. 그래가지고 맵다고 생각이 되다가 이제 씹으면서 매운맛이 사라지는, 거기다 고소하고 아유 그냥 맛있어요. 자, 이번에는 안쪽 가슴살입니다. 가슴살을 퍽퍽살은 이렇게 소스에 찍어가지고 먹어요. 이제 야채랑 같이 이렇게 마늘을 싹 갈아갖고 그냥 빡 때려 넣어가지고 마늘이 매워요. 매운데 이건 밥이랑 같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 먹고. 밥에다가 마늘 이거 소금 소스 살짝 올려볼게요. 그 위에다가 야채를 올립니다. 이 상태가 됐죠. 치킨 이 튀김옷이랑 치킨들을 좀 찢어서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맛있다. 들어보세요. 먹겠습니다. 맛있는데 맛있다. 자, 순천 맛집 투어 두 번째 집 풍미 통닭 이렇게 클리어 하였습니다. 맛있었죠? 맛있는 통닭집이었어요. 풍미 통닭. 형 소주 드셨잖아요. 어? 나도 모르게. 내일은 저희가 오늘 못 갔던데 웨이팅이 길어서 못 갔던 송치마을, 이름이 송치마을이에요? 네, 송치마을 돈가스 한번 때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치마을에 다시 왔고요. 61번 웨이팅 넘버고 약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할 것 같더라고요. 와, 여기 먹기 진짜 힘들다. 정말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가족들끼리도 그렇고 연인들끼리도 그렇고 딱 보면은, 예? 산 속에 이렇게 분위기가 있잖아요. 분위기가 있어서 많이들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이 집은요 만약에 맛이 없으면은 제 생각에는 이거 무드빨 무드빨인 겁니다. 맛있길 바랍니다. 기다릴 건데. 시온이 아버님께서 차를 끌고 오셨습니다. 형님 차가 딱 들어가네요. 역시 외제차. 지금 한 40분 기다린 것 같아요. 형 우리 몇 분 기다렸죠? 우리? 1시간. 1시간 1시간 기다렸어? 아, 오래 기다렸네. 1시간 반쯤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네, 드디어 먹으러 갑니다. 드디어. 들어가면 되나? 와, 정말 힘드네요. 돈까스 한번 먹기 너무 힘드네. 어디 앉으면 되죠? 음식이 맛있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왜냐면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배가 고파지거든요. 가스가 소스가 되게 과일 많이 들어간 색깔인 것 같아요. 엄청 새콤달콤하네. 돈가스가 되게 두툼해요. 되게 두툼한데 튀김옷이 두꺼워요. 튀김옷. 이 위에 소스가 두껍게 올라가져 있어서 그런가? 고기가 막 두껍진 않은데.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달짝지근해요. 아, 나도 내가 좋아하는 맛. 솔직히 좀 바삭바삭한 맛은 떨어지는데, 그 왜 여러분 탕수육 왜 소스에다 오래 담궈두면은 물컹물컹하잖아요. 좀 그런 느낌의 돈가스인데 소스가 엄청나게 새콤하고 달짝지근하기 때문에 뭐 좋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애기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애기 입맛이라. 오이김치를 되게 많이 주셨네요. 요거 물건이다. 그러니까 오이김치라기보다 좀 오이 겉절이 같은 느낌인데 정말 맛있어요. 자, 이번엔 수제비입니다. 수제비. 사실 제가 수제비 별로 안 좋아해요. 밀가루 맛밖에 안 나가지고 수제비를 워낙 안 좋아해서 칼국수랑 수제비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맛있다. 그냥 수제비 잘못 만든 데서 먹는 그런 막 밀가루의 텁텁함이 느껴지지 않고 되게 쫄깃쫄깃하고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수제비에다가 오이 이렇게 했다. 오이랑 수제비를 같이. 칼칼한 맛도 나면서 깨소금 있잖아요. 이게 고소해가지고 국물 맛이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수제비랑 같이 이렇게 먹으면 쫄깃하면서 아삭함까지 같이 딱 느껴집니다. 맛있죠? 어때서 됐어요?
기다린 보람은 있어요. 일단 배고프셨으니까. 네. 근데 돈가스가 새콤달콤하게 맛있었고요. 근데 수제비는 바지락이 너무 많아서. 바지락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맛있어요. 맛있는데 2시간은 좀 심하고 많이 기다리는 만큼 힘이 들 수 있고 연인들끼리 오시면은 그 시간 동안 쌈박질을 하실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치벌 괜찮았죠? 네, 괜찮았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치우. 네, 저희가 맛집을 세 군데를 들렀어요. 근데 지금은 순천에서 서울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군데를 더 하려고 그래요. 맛집 투어 마지막 맛집은요, 여기는 순천은 아니지만 순천에서 올라오는 길에 있는 안성 휴게소에 있는 한우국밥을 한 그릇 때리러 왔습니다. 추워. 안성 휴게소. 얼마 4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라면밖에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 맛집 세 군데 갔으면은 한 편 만들어서 알차게 올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접자. 너무 욕심을 냈네요, 이 늦은 시간에. 자, 그럼 이쯤에서 순천 맛집 탐험 끝!